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요 은행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저마다 각양각색의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은행의 고용 활성화 사회공헌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순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이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 중에서 특히 일자리와 관련된 이 지원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번에 특성화고와 대학생들, 뭐 취업준비생을 위해서 취업교육이 실시가 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은행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천안연수원과 일산연수원에서 직업계고 학생과 대학생, 또 전역 예정 장병 310명을 대상으로 성공 취업을 위한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요. 올해로 이 11회째를 맞이하는 취업 아카데미는 국민과 동반 성장하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직무 분석부터 입사 지원서 작성, 모의 면접까지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통해 취업을 지원합니다. 국민은행에서 매년 진행하는 취업 박람회와도 연계해서 구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취업 아카데미에 대한 이제 학생들의 기존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는데 저희가 이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이제 사후 관리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에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네, 특히나 이 청년 취업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 있는데 이들을 돕는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사회 공헌 활동이 좀 많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취업 아카데미 외에도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성화고 3학년생 600여 명의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6개월 과정의 원스톱 취업 지원 프로그램, KB 구잡 취업 학교를 총 6회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전국 상업계열 특성화고생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서 금융권 최초로 은행 업무에 대한 전산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배포했는데 이 참고로 상업계열 특성화고 대부분은 NCS 기반의 경영금융 교과목인 창구 사물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습 도구가 없어서 현재 이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이론 교육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전산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달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1년에 1월에 이 KB굿잡 출범 후에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등 전국에 총 14회의 박람회를 개최했고 총 25만여 명의 구직자가 방문해서 7,900여 건의 일자리를 연결했습니다. 또 채용 지원금도 있는데요. 구인 기업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굿잡 취업 박람회에 참가해 정규 직원을 채용하고 일정 기간 채용을 유지하면 지급하는 일종의 채용 장려금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구인 기업의 채용 확대를 위해서 지원 한도와 지원 대상, 취업 박람회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취업 박람회를 통하지 않는 채용 지원금 지급건도 3,242건에 달했습니다. 네, 취업 아카데미와 또 그리고 박람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은행은 네.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인 KB 굿잡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국방부, 무역협회, 또 동반성장위원장 등 다수의 정부 부처와 일자리 관련 대외기관을 섭외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또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금융권 최초로 예비 창업자와 또 경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소호 창업 지원센터도 열었는데 이 소호 컨설팅 센터를 통한 컨설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1,500여 건에 이릅니다. 뭐 상당히 많은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은행이 이처럼 취업 아카데미나 박람회 등 일자리 사회공헌에 나선 데에는 실효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고민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일자리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이제 창출한 이윤을 이제 사회에 환원한다는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강하고요. 굿잡 같은 경우엔 이제 유관기관들하고의 그 네트워킹 구성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혼자서 의지는 있어도 이렇게 좀 사업을 확대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을 때 동력을 확보하기에는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 MOU를 체결했던 유관기관들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에너지를 더 내다 보니까
은행권은 뭐 이자 장사로 이속만 챙긴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도 널리 알려져서 좀 진정한 국민의 은행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은행의 역할을 좀 지속해 주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네. 사회공헌 활동이긴 하지만 뭐 국민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